가드너 머피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가 주장한 아하 페노메논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학술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현상입니다. 아하 페노메논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하라고 하는 말은 만국통일입니다. 이건 뭐 통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하고 일치되어 나갈 때 거기서 검증될 때 아하 하는 게 있거든요. 머리를 굴려서 추리해서 생각해내는 거기서 아는 아하하고 실제 경험 속에 딱 부딪히면서 아하 하고는 그 다른 거죠. 그래서 경험 속에 겸득해 나가는 그 아하 포인트, 아하 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 아하 소리와 함께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인격이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의 포인트와 시점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간 다음에 아하 하거든요. 그랬구나, 그것이 그랬구나, 잘못했구나 생각도 하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아 유행가 가사처럼 아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지나간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가서야 비로소 아하 하고 끝나는 거래요. 이건 처음으로 불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 시점이 현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아하.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 아하. 나는 고독한 줄 알았는데 이제서 보니 나는 자유로웠어요.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 이건 성공이었어요. 아 어째 나만 버려졌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생각하니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건 축복이었어요. 아니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아하 아하 포인트 아하 페노메논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 한평생 아하 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마다 또다시 아하 하는 그 감격이 있을 때 그만큼 그만큼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좀 더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그 유명한 라이만 비치라고 하는 강연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 자꾸만 조금씩 조금씩 부스럼을 내면서 이렇게 그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병이 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으면 좋은데 납득이 가든 안 가든 납득이 가면 아하 하고 납득이 안 가면 또 밀어보고 언젠가 이해될 때가 있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렇지는 못해요. 아주 쓸데없는 장난을 머리 장난을 해요. 머리를 굴려요. 보세요. 그래서 기술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신비로움을 전부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요. 알고 보면 세상은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신비 그대로 두면 좋은데 자기의 기술주의와 인간적인 과학주의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요. 그래서 그 소중한 신비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유명한 신학교 교수 한 분이 구약학 교수인데
아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을 갔어요. 성지 순례를 가는데 생전 처음 가서 그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을 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오래 가 계신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저기 홍해를 구경하러 가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홍해가 꼭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리 건너갔다 그래 가는데 그 사적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갈대밭이고 한때는 바다예요. 물이 철철 넘치는 홍해 바다고 한쪽은 절벅절벅 갈 수 있는 갈대밭이에요. 이 두 곳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하죠? 이 두 곳을 다 구경하고 나니까 그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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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갔겠냐? 요 갈대밭으로 절벅절벅절벅 이렇게 건너갔구나. 이제서 내가 알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국군대가 어떻게 빠져 죽었죠? 아버지가 큰 망신을 했어요. 성경을 믿으려거든 그대로 믿어. 몽땅 믿어야 오히려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 설명이 되지. 요걸 부스럼을 내서 요거는 기술적으로 요거는 과학적으로 요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성경의 소중한 진리가 그만 공중분해되고 말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현대 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냥 믿어. 뭘 거기다 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려고 합니까? 그럴 거다 안 그럴 거다. 아 요거는 저럴 거다 저건 저럴 거다. 아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또 둘째는 신뢰는 신뢰이고 확신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믿고 신뢰한다 할 때 그거 다 알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영양가를 따지고 먹는 겁니까? 그냥 먹는 거지. 믿고 먹는 거지. 사람을 사귈 때 다 알고 사귈 겁니까? 죽을 때까지 연구해 보세요. 같이 사는 제 남편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사람 모릅니다. 아무리 꼬집어 보고 아무리 같이 살아보세요. 뭐 알아봐야 되고 만나봐야 되고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 어른들은 결혼할 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거든요. 어른들이 막 해라 하면 할 거거든요. 그 우스운 얘기죠. 한경직 목사님 여름방학 때 집에 갔더니 웬 여자가 하나 와 있더래요.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네 마누라 다 데리고 살아라. 그 끝났대요. 결혼식도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된다. 얼굴이라도 봐야지. 이게 또 재미있어요. 우리 누나가 얘기를 하는데요. 와서 얘기할 때 문구멍 뚫고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그리고 산다고 했대요. 자, 이거 보세요. 만나도 안 보고 하나? 그 다음에 또 사귀어도 안 보고 하나? 그랬죠?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하네요. 살아보지도 않고 사나? 그래요. 그래, 살아보니 알더냐 이거예요. 다 말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assurance라는 것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해야 하는데 신뢰라고 하는 소중한 것이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불행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확실성 확실성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 많은 날 확실하고 무슨 뭐 심지어는 무슨 뭐 특별위원회를 내가지고 특별조사단을 내고 내 밝혀지는 거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말짱할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믿는 거고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바로 이것이 현실인데 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인간에 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그것은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과주의요, 결과주의요. 과정은 상관없어요. 그 내용은 상관이 없고 결과만 가지고요. 통계 숫자로 여기서 인간의 가치와 세상의 불행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제가 많이 읽어보면 엄청난 진리요. 이 한 장 전부가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The Variety of the Religious Experience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인과보응의 진직선 속에 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형통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건 한 번 태어난 사람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중생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남들은 버렸다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요. 남들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게 축복의 길이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살고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깜깜하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불평이 있었습니다.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잠깐 비춰집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아주 죄라고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자는 귀가 박습니다. 청각이 보통 사람의 20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저것들 또 비난하고 있구만. 나라는 사람의 불행을 놓고 네 죄 때문이냐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아무 말도 없어요. 네 죄든 말든 내가 메인인 건 사실이다. 누구 때문인지 그건 날 알 바도 아니다. 그 불행과 아픔을 되짚고 있어요.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세요. 본인이 예수님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을 보시는 순간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아니 침을 땅에다 뱉어서 그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세요. 아니 소경의 눈은 눈이 아닙니까?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아니 진흙을 갖다 이 눈에다가 발라놓으세요. 거기까지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거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난 이 양반 이거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화를 낼 수 있고 벌써 반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지팽이를 들고 실로암까지 갑니다. 오리길입니다. 아마 한두 시간 갔을 겁니다. 가면서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일진산업다. 도대체 이게 뭐랍니까? 내가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막 의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뭐 순종해 놓고 볼 거지 뭐. 가자. 일단 가는 거다.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 손으로 실로암에 물을 떠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희한한 것을 경험해요. 이 아하 포인트예요. 아하! 그때의 감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행복해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할렐루야 하고 같이 기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아요?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다. 왜? 이게 안식일이다 이거죠. 안식일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래도 죄인이다. 아,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요? 자꾸만 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자기는 본 일이 없잖아요. 난 모른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너 그 사람 죄인인 거 아느냐? 너도 죄인이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시각장애자가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그러나 눈 뜬 다음에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 죄예요. 안식일 범한 거거든요. 아이고, 여러 가지로 시비를 벌입니다. 이 사람 눈 뜬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출교당했어요. 내 쫓았다는 말이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하고 나면은 당시 법으로는 누가 때려 죽여도 사형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출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의 부모까지 괴롭혔어요. 자, 어쨌든 눈 뜬 거는 참 감격한데,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아요? 왜 이렇게 비난이 많아요? 견딜 수가 없게 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가 메시아를 아느냐? 예. 자, 내가 눈을 떴습니다만은 나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믿고조 하나이다. 여러분, 눈을 뜬다고 하는 굉장한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그 의미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많은 시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아, 만나주시고 고맙게 만나주시고 내가 그러라. 주여 믿고조 합니다. 이미 이적은 경험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한 자가 누굽니까?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 아들 저 광여선 목사가 생일이 됐는데 생일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아버지께 생일 카드를 써 보냈더라. 생일 카드로 아버지 뭐 고맙습니다. 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초등학생들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카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모세라는 아들아이가 손자아이가 쓴 편지를 내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종종 내 편을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실질적인데요. 보세요.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랬는데 뭐 아버지가 듣다 못해서 아이고 그만하시지 뭐 이래.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예?
그 포인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사람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 눈 뜨고 나서 그 괴로움 당하는 걸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어라.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은 들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을 듣고 의심도 했습니다. 생각도 많았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더 확실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모르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알고 순종하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몰랐습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캄캄하게 식약장애자로 장님으로 살았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걸 이제서 알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순종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게 허물되게 불확실하게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이제서 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믿고도 하나이다. 주여 그분을 믿고도 하나이다.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분 믿고도 합니다. 고난 중에 내게 말씀하신 분 계속 내 양심을 두드려 주시고 내 영혼을 두드려가며 내게 말씀해 주신 그분 이제 만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서 나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 그 고난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만나야 됩니다. 주여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확실하게 만나주십니다. 여기서 그는 용기를 얻습니다. 아하 포인트의 극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출교환이 맞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행복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만나는 순간 내 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새로운 의미의 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고 좋아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어라.